만원 버스 출퇴근 힘들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도시의 교통 문제,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나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지상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지하의 교통시설. 대표적인 지하교통시설 지하철. 1974년 개통한 지하철은 5개 도시에서 23개 노선이 운영 중으로 44년간 국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하철은 얼마나 깊은 곳에 만들어지나요? 우리나라 지하철 중 가장 깊은 구간은 64.25m, 가장 얕은 구간은 4.5m로 지역의 특징에 맞게 안전한 깊이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서울 재물포터널은 지하 50m에서 70m에 만들어지는 지하도로입니다. 서울 재물포터널이 생기면 지상의 교통량은 30% 줄어들고 차량 속도는 20% 빨라집니다. 지하교통시설 중에 가장 빠른 것은 바로 GTX. 수도권 교통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GTX-A는 평균 속도가 100km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도착합니다. GTX-A는 차량 기지를 제외한 모든 구간이 지표면 아래 41m에서 193m 깊이를 통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도심지 구간은 공사 중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높은 첨단 굴착 기술인 TBM 공법을 적용하여 건설합니다. 지하는 빠르게, 지상은 푸르게. 지상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지하 교통시설. 안전한 건설 기술로 만듭니다.